올해 캐나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여권 순위는 전자 비자인 이스타 대신 전자 여행 허가인 ETA를 취급하며 이는 비자 요건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새로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캐나다 여권을 지난 3년간 연간 순위에 머물렀던 8위에서 7위로 올랐습니다. 2023년 1월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은 비자 없이 185개의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88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헝가리는 같은 수의 무비자 여행지로 캐나다와 공동 7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스페인이 모두 194개의 무비자 여행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한국이 2위였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네덜란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의 여권 소지자들이 비자 없이 191개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의 여권에는 파키스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이 있었습니다.